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문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가 넘어가도 되는 조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한토화법을 씀으로써 특히 발한제를 남용하고 나서 어떠한 경우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열거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증상이 왜 발언을 하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알기까지 발한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구멍이 인후 부위가 마르고 건조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막 목이 붓고 건조하고, 목이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허스키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하고 대화를 할때그 사람이 목소리가 건조한지, 건조하지 않은지, 또 반대의 성향이 있죠. 습과 담이 꽉 차가지고 발음이 불분명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발음이 윤기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거 바로 건조한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인후 건조하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껴야 돼요. 사람이 발음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성에 대한 교양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빠른지, 말이 낮은지, 가래가 있는지, 제가 화기가 많은지, 그러면 하이톤이 되죠. 예. 이 건조하다. 일단 발언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요즘에 하려면 이제 청아지제를 쓴다든가, 자음제들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했다는 거죠. 발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런 표현에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발언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죠. 임가는 이제 요즘에 말로 하면은 뭐 임지가 같이 해가지고 소변 볼때 약간 고름이 나온다든가 성병의 일종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발언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발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요요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죠. 현대에 있어서는 창과 부스럼병. 부스럼병인 경우 몸이 아플지라도 마황탕 같은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경직성이 나타난다. 땀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종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뭐 탕리소독음이라든가 뇌탁산이라든가 또는 방풍 뭐 통성산이라든가 이런 거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감기상 형방패독산도 여러분 그냥 감기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는 뭐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결부시켜 놓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형방패독산을 얼마든지 부스럼병에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육가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 땀을 흘리게 되면은 자 이것도 여러분. 이마 위가 함몰이 된다는 거예요. 맥이 갑자기 긴박하게 되고 직시불능선. 직시라고 하는 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직시라는 거. 자, 열병에 의해서 사람이 정신이 약간 넋나가면은 보는 초점이 흐려져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런 표현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망혈관은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는 발한시키면 안 된다. 발한하게 되면은 추위로 몸을 전율하게 된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망혈관이라는 게 현대의 개념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지, 피가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옛날 사람이 쓴 망혈이라는 개념하고,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빈혈이라는 개념하고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책에 있다 그래가지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죠. 자, 한가, 땀을 평상시에 잘 흘리는 사람이죠. 거듭 발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 황홀해서 힘이 어지러워지고, 소변이
소변이 끄치고 나서 음이 동하다. 이것은 아마 이 생식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생식기를. 그럴 때는 우려량을 쓴다. 예, 이거 우려량은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 이건 한의학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황홀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죠. 야, 황홀감에 빠졌어. 이런 거죠.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그게 황홀이죠. 근데, 황홀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황홀이라는 말. 이게 그냥 쓴게 아니거든요. 황홀은 여러분, 우리가 노자라는 책을 보면은 노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황홀이라는 말은 노자라는 책이 나타나기 전에는 없었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 언어는, 아, 결국은 후세에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또왜 우임금, 우여량이라고 그랬을까? 우임금이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치수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뭔지는, 뭐 무슨 약인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후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예. 옛날 이름을 빌려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빙성이 없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 황홀이라는 말, 예, 염두에 둬야 된다. 병인이 한사가 있는데 다시 발안하게 돼서 위중냉하면, 예, 회충을 토한다. 자, 여기에 이 사람들도 위중이 냉하다면은 병증을, 그러니까 조잡증이라 그래가지고 속이 막 미식미식하다든가 오만 가지 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위중냉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자, 지나가는 게, 냉이 뭐죠? 아이고, 네, 냉이. 수죠. 냉이라는 거는 수의 성질로서 얘기한 거죠. 성으로서 얘기한 거고, 수는 질로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냉이라고 하는 거, 또는 위중허랭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회충을 토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위중냉하게 되면은 조잡이라든가 탄산증이라든가 구역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복통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 식욕부진이라든가. 본래 발안해야 되는데 거듭 합법을 쓰게 되면 이것은 역증이다. 만약에 앞서서 발안하면은 이것은 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증과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먼저 발안해야 되는데 도리어 땀을 흘리게 되면 이것은 역이 된다. 만약 먼저 합법을 쓰게 되면 이 치료는 역이 되는 건 아니다. 불가 발안과 발안 사하해서는 안 되는 증상을 비록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았으나 그 불가한 이유는 결국은 뭐냐? 망진의 망혈 때문이다. 이게 이제 궤병에서 발생되는 그런 거죠. 그 사례와 그 궤병을 낱낱이 하나하나 모두 기술해서 후세서라. 아이고, 글자 잘못됐네요. 아, 참. 바꿔야겠네. 예, 전하는 것은, 전하는 이유는, 예,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오치와 역치를 경계해서 궤병에 이르지 않기 위함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 상한론 조문, 금계유략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이 조문은. 자, 상한의 의사가 합법을 썼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국부지라고, 이게 또 단상이에요. 청이라고 하는 건 화장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맑은 게 아니라 화장실. 이청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일본 고방가들이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화장실에 가서 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고 그대로 배설시키는 걸 말해요. 그냥 쫙쫙, 예. 음식물이 전혀 소화가 안된 거죠. 우리가 설사를 하더라도 음식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물건 변을 보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것은 예, 전혀 예,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막 아프다. 이럴 때는 급히 먼저 이증을 구하고, 신동통은 원래 표증에 해당되는 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증을 구해라. 그리고 뒤에 신동통 하나, 청변이 자주한 경우,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이증은 치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약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급히 표를 구해야 된다. 구리에는 사약탕이요, 구패에는 계지탕이다. 유명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이거 여러 번 나와요. 청국부지 신동통은 병재 린이 뇌에 한수가 있다고 하는 징후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병재 린이라는 표현에는 여기서는 한수가 있다. 청변 자조 신체통 병재표니 피하의 성한의 반응이다. 이렇게. 병재표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피하에 땀이 형성돼 배출되지 못한 땀이 이것도 일종의 독이죠. 반응이다 이랬죠. 이위를 구할 때는 사약탕이요, 구표를 할 때는 계지탕이다. 이에 대해서 옛날이나 오늘날의 의사들이 이 의안에 대해서 뭐할 때는 뭐를 먼저 하고 뭐할 때는 뭐를 먼저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회방을 놓다 이런 소리예요. 이론을 제기하다. 감히 이 의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성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선구리 후 구표는 이것은 중경의 본의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냐하면은 계지탕의 처방은 바깥으로는 기부의 사기를 풀어주고 안으로는 복중의 수음을 풀어주기 때문이니 이것은 비단 태양 중풍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태음병 복통 또는 소음병 한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처방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계지탕은 태양병 표증에 해당되는 약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태음병 복통이라든가 소음병 한수로 인한 복통이나 이런 것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문 29조를 보면 계지탕으로서 공기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계지탕은 사실은 마왕탕일 수가 있죠. 이것이 공기표에서 만기왕이라고 하는 단서로 여겼어요. 조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고 그 조문에 있는 말, 이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위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표, 표를 공유했다. 여러분, 이런 용어 자체가 여러분, 이 문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니까요. 계지탕이 표를 공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계지탕은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거. 이 조문은 편견을 조장시키지 아니한가. 실로 이것이 해기하는 것이 이른바 정기를 회복시키게 되는 원인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이 중경서에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그래서 맹목적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계지탕이나 마왕탕이 표를 공격하고 또는 양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계지탕의 양력이 청국부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청국부지한 증상, 우리가 음식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데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계지탕에 설사하는 병에 얼마든 쓸 수가 있어요. 계지가 굉장히 따뜻한 약이거든요, 여러분. 약에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지 계지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약탕 양력이 신체통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그래도 옳지만 신체통에는 사약탕을 쓸수 없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조문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악합니다. 계지탕은 마치 천국 하리에 쓸 수 없는 약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역탕은 신체통에 써서는 안 되는 약. 이 약을 쓰면은 오치가 되고 역치가 되고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리의 사역탕, 구표의 계지탕은 정문이 아니고 또한 정법이 아니다. 오히려 계지탕과 사역탕을 합쳐서 합치는 것이 뭐 선구리 후구표의 그 번잡함보다 낫다.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 사역탕에다가 여러분 계지 얼마든지 같이 쓸 수가 있죠. 계지감초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말인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이분론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예. 설사에 계지탕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양력이 미치지 못하면 건강이라든가 부자를 합방해서 쓰면 되죠. 예. 자, 오늘 강의는 뭐 조금 그냥 이렇게 뭐 수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저뭐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넘겨도 되는 조문으로 보입니다.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